안녕하세요. 재민이 국악TV입니다. 의암별제 갈라쇼 공연. 오늘은 저의 공연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달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주 전통예술회관에서 의암별제 갈라쇼 무대를 올립니다. 의암별제 갈라쇼는 진주 목사 박원 정현석이 1868년 설시한 의암별제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석은 진주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논계의 사당을 새로 고치고 그녀의 충절을 기념하는 제례를 창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의암별제입니다. 의암별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논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노래와 춤으로 찬양하는 풍류제례 또는 예술적 제례입니다. 의암별제의 절차는 정현석이 1872년 편찬한 교방가요의 의암별제 가무 항목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갈라쇼는 하나의 뮤지컬 작품을 제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중 중요한 넘버들만 골라서 노래 부르는 콘서트입니다. 의암별제는 춤, 노래, 연기가 섞여 있는 일종의 뮤지컬입니다. 저는 정가 가수이므로 의암별제의 노래만을 공연하는 갈라쇼를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올해 경남문화진흥원으로부터 공연비 지원을 받아 이렇게 의암별제 갈라쇼를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암별제의 노래는 가곡 네 곡과 가사 한 곡입니다. 가곡은 시조처럼 짧은 정형시에 선율을 붙인 음악이며 가사는 길이가 긴 장편 정형시에 선율을 붙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저는 의암별제를 구성하는 가곡 네 곡은 혼자서 부르고 가사는 한소리빛 어린이 정과단과 함께 부릅니다. 이 정과단은 단원이 초등학생 4명인데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암별제에는 노래뿐 아니라 춤도 여러 차례 연행되는데 오늘은 가사를 부를 때 아이들은 전쟁의 승리를 염원하는 농개의 마음을 담아 승전의 북춤을 춥니다. 교방가요 의암별제 가무 항목에 수록된 노래 다섯 곡 외에도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는 어린이 정과단과 함께 선악 창사와 헌반도 창사를 오프닝과 엔딩으로 부릅니다. 선악 창사는 선유악, 헌반도 창사는 헌선도에 나오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본 공연에 앞서 어린이 정과단이 고려가요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암별제 갈라쇼 공연은 피아노와 플루트가 반주합니다. 국악 공연이라고 해서 꼭 국악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양 악기도 국악 노래를 반주할 수 있습니다. 현대 관객이 서양 악기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국악이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저는 고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공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연 제목, 의암별제 갈라쇼. 출연, 재민이와 한소리빛 어린이 정가단. 장소, 진주 전통예술회관. 공연 일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 많은 분들이 우리 공연에 오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논개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국악 노래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정가 가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